손정의라는 분 다 아실 겁니다. 손 마사요시. 그 소프트뱅크의 회장님이시고요. 뭐 세계적인 기업가죠. 근데 이분이 몇 해 전에 사카모토 리오마를 자기가 가장 존경한다라는 말을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회사 소프트뱅크의 그 회사 로고를 사카모토 리오마가 만들었던 해원대라고 하는 그 무역상사의 로고를 본떠서 만들었다라는 말까지도 아울러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카모토 리오마는 일본 지도를 보시면 시코쿠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 남부의 도사번이라고 하는 곳에서 1835년에 태어났고 태어났을 당시에는 하급 사무라이 집안이었지만 원래 이 집안은 대대로 상인 집안이었습니다. 18세기 후반경에 기부금을 내고 무사 신분을 산 거죠. 그래서 시세를 잘 읽고 정확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판단하는 어떤 상인적인 기질, 그 다음에 부유하게 어린 시절을 낳았던 그런 어떤 성장 배경에서의 여유,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규정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카모토 리오마는 한 18살쯤에 그 에도로 검술 유학을 가는데요. 그때 미국 페리 함대가 오게 되고 증기선을 눈앞에서 보게 되죠.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대중적으로는 전황량이 열풍이 굉장히 불고 배회주의가 판을 치던 때인데 그때 예리하게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고 자기 도사번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